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와, 얼마나 설레이는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부산 출장이 제 기억으로는 한 작년? 1년 전쯤에 갔다 왔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서울역 KTX를 타러 왔습니다. 저는 열차 타기 전에 음식을 좀 먹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편인데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정말 빠르게 흡입하고 열차를 탑승했어요. 열차에서 보통 코로나 전에는 음식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음식이나 음료가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거나 또는 강의 직전에 연습하고 또 숙지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졸릴 때는 자기도 하고요. 저는 2시간 반 정도 부산에 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도 숙지하고 또 다른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눈코 틀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2시간 반이 순삭이었어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설레어요.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인형이 있네요. 여러분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이 부산역의 광경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작년에 봤을 때 되게 공사 중이어서 많이 못 봤었는데 지금 오니까 정말 많이 바뀌어 있고요. 부산역에서 제가 오늘 교육하는 장소인 파크 하얏트 부산호텔에 갈 예정입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거고요. 택시로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저의 생얼 보이시나요? 저는 보통은 열차 안에서 화장을 하거나 도착해서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드디어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멋지죠? 별 5개 호텔이네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근데 워낙 비싸더라고요. 1박에 50만원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곳을 제가 오늘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교육 의뢰한 회사에서 저에게 하루 숙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묵은 객실이 1111 호인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자, 공개합니다. 짠! 여러분, 어떠신가요? 1박에 50만원 넘는 객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죠?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특히 이런 여객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트 뷰네요. 요트 뷰라서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저는 숲보다 바다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탁 트인 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히 잘 묵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초콜릿 쿠키 보이시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맛있어서 따로 사 먹으려고 밑에 카페테리아에 내려갔더니 따로 파는 게 아니래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 이제 옷 갈아입고 저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강의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눈썹 그리는 화장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사러 가야 되나. 근데 그냥 이 쉐이딩하는 화장품을 좀 진한 게 있어서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괜찮네요. 옷도 이렇게 쫙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하고 이제 강의장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부산 파크하얏트에 있는 세미나실이고요. 블루몰이라고 2층에 있는 곳인데 저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가로로 넓더라고요. 이렇게 가로형으로 넓은 교육장은 강사가 동선이 되게 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방면으로 교육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특강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에요. 요새 저에게 많이 의뢰 들어오는 교육 중에 하나가 직원들, 임직원들이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 업무가 계속 길어지면서 많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의뢰주세요. 보통은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많이 신청해주시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이 특강 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는 시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놀 생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에너지가 그대로 발산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생분들도 너무 재밌게 참여해주시고 또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지금 부산에 오랜만에 놀러 오신 거거든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막 대구, 제주도, 서울 이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바로 앞에 바닷가를 보고 있는 이 호텔에서 묵는 거라 다들 되게 설레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강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이날 특강 2시간짜리였거든요. 근데 이 특강이 작년에도 저에게 의뢰를 주셨던
곳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또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해주시면서 이번에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신 곳이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강의 끝나고 나서요, 여기 앉아계신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또 강의를 의뢰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수를 또 가게 됩니다. 와! 여수에서도 또 다른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강 마치고 강의 끝나고 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강의 때마다 이렇게 푸짐한 선물도 주시고요. 또 저녁은 룸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걸로 또 시켜 먹으라고 담당자분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메뉴를 골라서 룸서비스를 바로 시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행복 아닌가요? 내 집 아닌 곳에서 또 객실, 룸서비스를 또 제가 이렇게 비싼 라면을 언제 시켜 먹겠어요? 하나에 거의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욕실이 있는 곳에서 묵게 되면 꼭 이렇게 욕조에서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욕조를 없앴어요. 샤워 부스를 생겨가지고 여기 욕조에 담가서 힐링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욕조에서 몸을 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날 맛있는 돼지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남편이랑 함께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즉흥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 해서 왔어요. 저희 남편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제가 굳이 발판이 투명한 곳을 선택해서 같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좀 무서워서 한 발짝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에 대고 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 저는 처음 타봤는데 부산의 뷰를 한눈에 보일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한번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도 공원이 있어요. 암남공원이라고 거기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또 제가 한번 느낀 게 아, 너무 좋다. 역시 강의는 오프라인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어떨 땐 또 힘들고 또 고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을 다 케어해주고 커버해주는 게 또 오늘같이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좋아하는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라고 얘기해주시는 교육생 한 분 한 분들 담당자분들이 계셔서 너무 힘이 나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업을 꼭 끝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